영화의 미래가 된 배우 이주승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네타운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청취자 여러분, 배우 이주승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승 씨가 지금 약간 긴장했죠? 네, 좀 긴장했어요. 근데 그 오늘 얼굴이 네, 굉장히 이렇게 하얗고 조그맣고 이렇게 뭔가 귀여우면서도 약간 날카롭고 굉장히 묘해요. 오늘 보는 라디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족분들이 굉장히 그 예의주시하실 텐데 긴장되는 건 라디오가 처음이기도 하거니와 신인 배우가 이런 막대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긴장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괜히 한번 이렇게 농을 해봤습니다. 긴장 푸시라고 네. 편안하게 형이랑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우리 주승 씨의 영화를 못 봤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배우인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우리 시네타운을 포함해서 아직은 주승 씨한테 그 관심을 갖는 관객들 배우들 이 대중들이 참 많을 텐데 모르는 네. 분도 계실 거거든요. 네. 자기소개를 좀 더 장황하고 좀 더 풍요롭게 해보세요. 자랑을 좀 해보세요. 아, 저는 독립영화 위주로 여태까지 영화를 한 12편 정도 찍었고요. 네. 상업영화는 이번에 저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에서 요즘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조두식이라는 역할로 많이 찾아뵙고 네,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영화에서 조두식이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셨다면서요? 아,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시네타운을 포함해서 우리 주승 씨, 이주승 씨를 주목하는 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좀 체감을 하세요? 아, 요즘에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좀 길 가다가 여태까지 영화 개봉해도 알아본 분들이 없었는데 네. 요즘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지나가다 보면은 조두식이다! 이러고 따라오고. 맞아요. 그 배영명을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우리 주승 씨가 극장에서 그럼 개봉했던, 나왔던 영화 중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요? 극장에서는 거의 다 개봉을 했는데요. 이제 독립영화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은 관에서 하지 못해서 많이 관객이 들진 않았었어요. 영화도 예를 들면 뭐 시네마텍 같은 그런 이 네. 극장에서 특별 상영관 같은 데서들 많이 개봉을 했었던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요. 우리 근데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들께서 주승 씨를 굉장히 많이 또 알아봐 주세요. 네. 우리 송성진 님도 그렇고 김현영 님은 보라 켰더니 아기가 나오네요. 풋풋 귀요미라고 하셨고 송성진 님도 완전 꽃미남이시네요 라고 해주셨고 남정은님은 어머 너무 귀여우시다가 처음 뵙는데 누난 훈남의 하트 뿅뿅 해주셨는데 강수정님은 이 와중에 형진오빠 웃는 게 너무 귀여워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예. 예. 저희 그 시네타운이란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그 제가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출연하게 되면서 어떤 프로그램인가 네, 이제 한번 들어봤구나. 떨리니까 좀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렇군요. 많이 뵀어요. 안태우 씨라고 아시죠? 네. 알죠. 예. 한석규 씨 네. 매니지먼트를 하고 계신 네, 네. 네.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주둥 씨가 거기 사무실로 들어가셨다면서요?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한데 어저께 특별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잘 좀 좀 형님 봐달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할 얘기를 하냐면 그 대표님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네. 주승 씨를 픽업을 했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나름 주승 씨가 전도가 유망해서 픽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변화들이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아, 네. 요즘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은. 네. 그리고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냥 인정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길이 좀 보인다고 생각해 주셔서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전.